이제 또 다음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되는데. 네. 아니, 예. 아까 썸네일에 제 얼굴이. 저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갔다 온 것처럼 나와있죠. 이게 바로 썸네일인 거예요. 혹시 여기 제가 왜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얼굴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브런치 거야? 카페에 있잖아요. 라디오. 제 라디오. 브런치 제 라디오 카페. 브런치 카페. 본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거슬리면 안 봐도 되죠, 저거. 봐야지. 하나만 봐요. 아니, 영국식 건 한 번 더 보시죠. 아니. 대리 여행자가 있어요. 대리 여행자가 있으니까. 대리 여행자. 네. 또 모르지. 영국식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영국식 또 나올 수도 있고. 맥주. 두 번째 소개팅? 아, 그럼요. 자, 디저트 덕후들 주목! 300년 전통의 원조빵집으로 가시죠. 가시죠. 너무 좋다. 우와. 아, 온천. 온천이래요? 영국에 온천이 있어요? 야. 영국에 온천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그니까. 약간 동화라는 말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타야지. 야, 바스. 가봤어? 다시 갈지도. 안녕하세요.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저번에 영국편의 코너를 소개해드렸었던 너튜브 오마미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부부 은미! 그리고 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니, 은미 대니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영국의 소도시 바스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낭만적인 바스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로마인들의 온천 휴양지 바스 소도시 여행 저희와 함께 가보실게요. 이거 궁금하다. 이건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온천 진짜 서울신 말대로 거리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바스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혹시 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번은 좋아요. 번은 좋아요. 그렇죠. 알죠. 아 바스 번. 바스가 시작이에요. 네. 저희가 이걸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죠. 진짜 거드. 너무너무 예쁘시다. 야, 아, 거리가 너무 이뻐서. 예쁘죠? 난 저런 잿빛 감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진짜 10m 가는데 1시간 걸릴 수도 있겠다. 에이. 사진 계속 찍어가지고. 셀릴 어린이한 여인이 1680년에 지금 이 가게를 열은 거예요, 지금. 어머. 그래서 한 300년 넘는 역사가 있고 있는 거예요. 300년? 네, 맞습니다. 어떤 맛이에요? 햄버거 먹어봤어요. 네네. 우뚜껑에서 좀 오래된 맛이겠지. 아~ 네, 우뚜껑에. 오늘 제가 햄버거 먹고 왔는데. 아, 다 먹었어? 아. 시나몬부터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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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나몬 너무 좋아하지. 우유를 섞어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떼네요, 라떼. 이거지, 이거 맞지, 이거야. 이번에 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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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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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다. 오, 맛있겠다. 맛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 느낌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맛이 없어. 아, 저 서운하다. 조금만 있어. 저 좋아. 저거 하나면 든든할 것 같다는 말 좀. 든든히 웬 말이야. 뒤에 좀 거슬렸는데. 뭐? 또 이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뭐? 진짜 맛있다. 나도 줘, 나도 줘. 아, 그지. 아, 치미야.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달지 않은 맛이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큰 거 먹는 거 좀 걱정했는데? 너무 커서? 가벼워. 완전 라이트하다. 하나도 안 무거워. 저 한국 분 아니죠? 10개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렇지, 10개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아, 맛있겠다. 여기 버터가 이렇게 발라야지, 발라야지. 쭉쭉쭉 발라가지고 레몬. 레몬 크림. 아우! 세상에나! 상큼한가 봐. 너무 상큼하다. 맞네, 상큼하네. 근데 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달진 않아. 버터랑 부드러운 빵이랑 레몬이야. 근데 솔직히 그냥 빵만 보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분위기와 그렇지. 역사와 그리고 따뜻한 홍차와 같이 이렇게 같이 분위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맞지, 맞지? 맞아.
같이 간 사람이 같이 막 먹고 아 너무 행복해 그럼 뿌듯하죠. 그럼요. 너희처럼 좋은 게 없지. 그죠. 그럼요. 근데 오래된 거 보면 아유 빵이 아유, 별로야. 어, 옛날 거 같아. 그냥 먹어 유명하대잖아. 아우 옛날 거 같아. 아 군내가 나 밀가루내가. 아우 엉망이야. 하지 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싸주세요. 어제 뭐 버릴 수가 없고. 야 진짜. 이러는 거지.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인중 치고 싶어 그럴 때. 인중을 어떻게. 인중을 이렇게 탁 쳐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구경하러 갈 거예요.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 로만 바스. 이게 와. 바스가 그 바스 아니에요? 맞아요. 목욕 그 배스이잖아요. 그 BATH. 그게 바로 여기 도시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네. 도시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로만 지금 바스니까. 네. 바스가 그 바스인 거예요. 로마는 같은데. 뭘까요, 그럼요? 로마 그냥 로마. 네, 맞아요. 로마 사람들이 원래 온천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이곳을 딱 지배를 하는데. 목욕할 때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여기가 딱 좋은 거죠. 아,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온천 휴양지가 됩니다. 와. 네. 와. 입장권 3만 원입니다. 서유럽에서 제일 인상적인 로마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요. 지금도 온천수 올라오고 있어요. 한 46도. 아, 지금도 네네. 이용만 안 하고. 이용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홉 개 스타츄 있잖아. 아, 이거? 어, 이거. 그때 영국을 지배했었던 로마 정치인들이래. 너무 멋있다. 이거 다 내추럴 뭐지? 나출하게 따뜻하게 하는 온천수. 어. 저 지금 영국분 정상도 선택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천수? 온천수. 온. 어 온천수가 온천수. 나와서 그렇지. 온천소? 수. 수. 온천소. 와 로마인들이 어떤 그런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신전에 보면 이게 삼각형. 네. 예, 그거 지금 여기 전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느낌을 베르사체가 많이 가져왔어요. 베르사체가 그 이런 그래? 동네에 살아가지고 보는 게 다 이런 그렇지. 신전들의 그 생각이어서 이 패턴이랑 그런 게 이제 어 이게 또 그렇네요 진짜로 나는 공부를 그 어느 정도 했잖아 너무 똑똑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한다고 내 친구 역사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야. 똑똑해 옛날에 이렇게 지붕이 있었다니까 아, 원래 지붕이 있었구나 지붕이 있었구나 재밌다 아 로마 분들 대단하시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시음할 수 있는 온천수래요. 많이 먹고 싶진 않아, 뭔가. 오마이. 왜? 어때? 시큼한가? 뭐라고 해야 돼? 돌 맛인가? 돌 맛인가? 그런 거? 아, 나 그런 맛. 약수턴 물, 약간 그 물, 약수물 맛. 신기하다. 아직 애매한가 보다. 다들. 아, 이 즐거운 상상 채널 S.